143,24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사람인 HR입니다. 사람인 HR의 테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인 HR은 동사는 2005년 10월 7일 설립되었으며 온라인 기반의 HR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2012년 2월 16일 코스닥 시장 상장을 승인받아 회사의 주식이 2012년 2월 21일자로 상장되어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가 개시함. 동사 및 연결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채용 관련 사업은 온라인 기반의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업, 이하 매칭 플랫폼 사업과 오프라인 기반의 아웃소싱 및 헤드헌팅 사업, 이하 오프라인 사업으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2005년 10월 설립되어 온라인 기반의 HR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2016년 5월 경영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아웃소싱 및 헤드헌팅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사람인 HS 신설하였으며 종속기업으로 편입. 대시 온라인 기반의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부문은 동사가 순방 문자수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과 경쟁하고 있음. 재무 대시 COVID-19 장기화에 따른 채용 컨설팅 및 아웃소싱 부문의 역성장에도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채용 증가로 온라인 사업 부문이 성장하며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으로 지분법이익 감소 및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 양호한 수익구조 견지. 대시 국내 경기 개선세에 따른 기업들의 채용 증가와 함께 매칭 플랫폼 이용자 증가가 기대되며 구직자의 합격까지 관리하는 스피드 매칭 서비스 론칭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8월 25일 11시 21분 기준 장중 사람인 HR의 시가총액은 3,89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사람인 HR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92위입니다. 사람인 HR의 상장 주식수는 1,167만 4,200의 순세주입니다. 사람인 HR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사람인 HR의 퍼은 11.4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1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75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72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0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91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26배. 14,77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8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9,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73번지억 원, 241억 원, 39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55번지억 원, 216억 원, 318억 원입니다. 사람인 HR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7번지 51%이고 유보율은 2622.6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8.48이며 전일 대비해서 21.03 더하기 0.8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4.00이며 전일 대비해서 10.86 더하기 1.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인 HR의 2022년 8월 25일 11시 2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33,3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2,800원보다 5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3,6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인 HR의 종가는 33,350원이며 주가가 사람인 HR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HR의 종가는 33,350원이며 주가가 사람인 HR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사람인 HR은 거래량 3,300 내순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CLSA에서 700신 한 주, JP모간에서 395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326주, 메리츠에서 200일 한 주, 키움 증권에서 26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UBS에서 44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93주, 교보에서 391주, 대신에서 349주, 메릴린치에서 19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90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84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관련주 사람인의 HR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